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일 뉴스 봐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금리 인하를 0.5BP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시장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2.94% 하락, 나스닥 2.99% 하락, 반도체 지수는 3.41% 하락했고요. 유로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독일은 1.08% 상승 마감했고요. 자, 무엇보다도 상해종합 중국이 급락 이후에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다행이다 할 수 있겠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미국 선물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좀 이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중국이 추가로 더 하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우리나라 장 열려있는 동안에 미국은 선물이 열려있잖아요. 선물이 추가 하락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일단 전일 마감했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 한번 먼저 챙겨보자면요. 0.70%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 0.36%, 다우존스 선물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40% 하락 중입니다. 자, 상당히 좀 아쉬워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추가 상승도 나오다가 그대로 밀려버렸거든요. 자, 뉴스가 전언하기로는요. G7 중앙은행장 그리고 재무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한 이후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좀 실망감이 있고요. 그 직후에 미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이 얼마나 시장 상황이 별로이면 이렇게 급하게 0.5%포인트를 인하를 할까? 이런 오히려 우려감이 더 나왔다.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딴에는 그렇네요. 안 내린다고 난리치고 내리면 내린다고 난리치고 그죠? 원래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제적으로 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 연준은 잘 대처를 했다. 우리나라는 동결했거든요.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내리는 거 보고 따라가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선제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좀 아쉬워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바로 이 노란 딱지가 붙어버리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우려 때문에 휴교한 데도 있고요. 이탈리아가 79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2위고요. 우리나라도 32명인가 사망자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려는 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시간이 제법 흐르고 있고 지금 백신이 개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 버린다면 이것이 잠잠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비 이번 달 정도는 상당히 타격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백신이 빨리 좀 개발됐다라는 소식들과 함께 추가 사망자 나오지 않고 백신으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빨리빨리 쾌유된다라는 소식이 나와야만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을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될 텐데 환율 보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상황 잠깐 보자면요. 여기 위는 오일입니다. 원유가 같이 미국 시장과 같이 쭉 빠졌다가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했고요. 자, 금선물이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하면서 상당히 낙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자, 이것도 약간 안전자산으로 다시 자금이 많이 몰린다라는 부분 확인되고요. 자, 환율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강달러 기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220원까지 갔다가 1190원대로 많이 내려왔고요. 엔화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로화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이나 유럽은 주가와 환율이 비례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로가 확 빠지니까 쭉 빠지죠. 그리고 일본도 엔화가 빠지니까 쭉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반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희망 옥례님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누르고 구독 한번 눌러주고 방송 시청하시죠.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동시호가 한번 잠깐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4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5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최근에 아침에 개장 전 방송 올리니까요. 8시쯤에 업로드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듣고 시장 임하시면 훨씬 도움 되리라 생각하니까 아침 방송 당분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좀 하시고요. 시장이 2.2% 정도 계약 상승 급등해서 시작했으면 적당히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자, 그죠? 그런 부분은 장중에 미국 선물이 변동성이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는 이런 부분들 있죠?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들 영향이 있다. 이렇게, 그죠? 12시 아니니까 전일. 장 초반에 괜찮았다가 밀리고 하니까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선물, 그리고 중국의 상황, 뭐 예전에도 중요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반드시 미국 선물 체크할 수 있는 부분과 investing.com이라고 중국하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반드시 깔고 중간중간 체크하셔야 된다. 그것이 어렵다면 장중에 흔들림 나오기 시작하면 해외시장 같이 흔들리는가 보다 이렇게 유추해도 크게 무리 없고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전일 갭 상승을 2% 이상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2056과 2100 정도 사이, 그리고 코스닥은 630 라인과 여기 600, 한50 라인 정도가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으면 같이 추가로 더 저항권을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급등했다가 밀려버리니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플러스권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죠?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체크해야 되느냐? 추가로 강하게 밀리는지 여부. 기관 외국인 수급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코스닥, 현황인데요. 외국인이 코스닥이 2200억 던졌고요. 기관도 370억 던졌습니다. 용감하게 사들어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은, 그죠? 이렇게 용감하게 사들을 때가 아닌데, 자, 야, 니는 사라고 했지 않냐? 저는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다. 땡기는 거 보고, 땡기는 거 보고, 그리고 어저께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매도, 그죠? 매도, 그죠? 물론 들고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매수 들어간 주도주권에 있는 종목들은 8%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틀 만에. 그럼 여기 밀리는 조짐 보이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코스피는 3천억, 4천억씩 던지는데 시장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사 들어온다 이겁니다. 상당히 아쉬워요. 자, 지금 시장 상황 장 개장했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같이 일단.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1%대 하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0.25, 카카오 0.29. 자, 거의 1%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시장, 양대 시장 한0.4% 정도 하락 출발.
자, 반드시 양봉을 씌워내야 돼요. 그죠? 끌어 당겨야 됩니다. 지금 2011, 그리고 623인데요. 추가로 밀리기보다는, 만약에 밀렸다 하더라도 아랫골이 반드시 당겨야 되고, 음봉 크게, 전일처럼 음봉 크게 팍 밀린다.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 코스닥 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폭 매도. 일단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양호.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야 돼요. 대략 200억 규모로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중입니다. 자, 큰 전광판 보면서 지금 현재 섹터별 상황 한번 같이 챙겨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약세 출발. 삼성전기까지도 약세 출발. 그외 섹터가 거의 뻘겋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지금 장대 양봉으로 양대 시장 빠르게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양호. 나머지 섹터 일단 강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일단 붙들어 놓은 상황이고,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전일 조금 조정 받았는데 일단 양호하게 출발. 자, 바이오 쪽이 확실히 최근에 바이오 쪽이 괜찮은 것을 좀 느껴요. 수급이 IT 전기전자 쪽이 조금, 물론 강하게 반등도 나왔습니다만, 이쪽으로 약간 전이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느껴집니다. 남북 경협. 자, 2차 전지 비교적 양호. 핀테크 전일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반등 나오는 것 같고요. 남북 경협 뭐 반등 나옵니다만 별로 관심 없는 섹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관심 없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 플러스 전환,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 양호. 자,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냐. 여기 지지권에 사서 60일에 저항받으면 매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장 시원찮으면요. 그리고 끊어 먹었던 거 일부 오늘 같은 여기 상황이면 다시 사 들어갈 수 있어요. 지지권이니까. 사고 팔고 해야지. 안타만 노려야지 홈런 때리는 장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 전부 다 강하게 이틀 동안 8% 인근까지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관의 우인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같이 여기서 저항권에 봉착한 부분이 빠지면 같이 매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세게 안 밀립니다. 미가 0.4% 상승. 참, 혼쭐을 빼놓네요. 그죠? 혼쭐을. 저는 정신줄 잘 찾고 있습니다만, 혼쭐이 가출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 안심 못해요. 아직까지 안심 못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양봉으로 끌어당기면서 끝내야 돼요. 어떻게 여기 전일 음봉으로 무너진 부분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끌어당겨야 된다. 베스트는 여기 다 말아올리는 양봉 시연하면 베리굿이다.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리고 여기 전고점 라인, 단기 전고점 라인 얼마나 잘 돌파해내는지가 중요해요. 자, 중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 선물 지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이 약간 마이너스였는데 대번 플러스 전환하니까 같이 돌아서죠. 연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봐야 돼요. 맨날 들어보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 이거. 자, 일단 포트폴리오 종목들 현재는 양호합니다. 자, 제가 해외 선물 트레이더거든요. 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식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요. 만약에 저도 보유하는 종목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는 공지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테고 거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고 급변동하는 선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과정 안에서 상당히 급변동을 합니다,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에 세력들이 충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식 이야기하면서 왜 선물 이야기하느냐? 선물이 별개가 아닙니다. 먼저 선 아닙니까? 그죠? 퓨처거든요. 현물에 먼저 앞서서 상황을, 그죠? 예측을 하고 움직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동돼 있습니다. 그죠? 자, 미국 선물 강하게 땡기니까 우리도 같이 땡긴다. 여기 안에서도 어저께 상당히 공방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끌어당기면서 5% 올라간다면 추가로 더 간다가 맞거든요. 근데 추가로 더 가는 척 하다가 빠질 때 욕심 부리고 내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다. 3% 빠져버리거든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서 만약에 매수에 베팅을 했다면 어저께 그냥 컷 당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급변동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매수도 확실한 포인트 아니면 자제를 하셔야 되고, 닥터K는 거의 매수 의견 최근에 안 드렸는데, 이틀 전에 딱 드렸습니다. SDI, 그리고 LG화학,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살수 있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주도주 군들 여기 많이 올라가 못 샀던 종목들을 눌려주면 여기 딱 기다리고 있다 사면 된다. 이틀 만에 8%씩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딱 기다려야 되지.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만약에 LG화학이라 치면 여기 빠지는 동안 전부 다 사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오늘은 파네. 여기 보십시오. 쭉 사들어오면서 이 과정을 다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좀 세게 들어옵니다. 세게 들어와요. 그것은 약달러 기조하고 무관하지 않다. 환율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환율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 들어왔다가 환율이 만약에 반등하잖아요. 그럼 여기만큼 환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죠? 주가로도 먹어내고 환차익도 생기고 그런 구간이니까 여기 1180원 인근까지, 그죠? 밀렸던 상황이니까 지금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네요. 다행입니다. 생각해야 될게 되게 많죠?
머리 아파, 그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환율, 금, 오일, 국채, 그죠? 미국, 유럽, 아시아권, 그리고 우리나라 수급 상황,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느 섹터가 강한지, 그 다음에 어느 종목으로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금은 지지권인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 차익 실현 구간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나서야 매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순서대로 밟고 난 다음에 매수 결정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종목 아무거나 그냥 뉴스에서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덜렁 사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중장기 들고 계신 분 계시죠? 미리 못 끊었다면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다 던지고 도망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죠? 반등해서 적당히 올라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죠? 삼성전자가 여기 밑으로 깨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확률 한 40, 30% 미만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54,000 밑으로 깨지기가, 시장이 워낙 뭐 급락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여기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53,000원권이 무너진다면 비중 축소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축소했던 비중은 나중에 반등 나올 때 다시 사놓는 전략, 그런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못 던지는 이유 있죠? 아, 언제 사놔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죠? 남기는 오셨고. 최근에 포인트, GGS 사고. 뭐 때문에 지지? 저항 받았는데, 이 저항을 갭을 뛰어넘었으니까, 여기는 전고점은 지지가 되니까, 여기 와서 사놓고, 그죠? 여기, 20일 무너진 여기는 저항이니까, 여기서 팔아먹고, GGS 사고, 저항에서 팔고. 마찬가지. 마찬가지 전부 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셀트리온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 어저께 좀잘 버텨줬으면 좋은데, 그래도 뭐, 1.4% 하락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강세 보이다 밀려버리니까 상당히, 마음 상하는 거거든요. 자, 셀트리온,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강하게.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9,000원대, 여기 무너뜨리면 곤란합니다. 강하게 반등시도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공동 운명체입니다. 포트가 잡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야만 같이 간다. 그죠? 그 안에서 비교적 강세 보이는 종목군에 베팅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보다는 더 많이 갈 가능성 높다. 시장 빠질 때 비교적 잘 버틴다. 그래서 주도주를 해야 된다. 대형 우량주 내 주도주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개별 잡주성 종목으로 10% 20% 막 날아갈 때 좋죠?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잘 끊어낼 자신 있습니까? 그거 못 끊어내고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물타기가 풀빵 딱 때렸죠? 와장창 더 까지면 그냥 오링입니다. 그냥 깡통인 겁니다. 여기 있는 주도주는 그런 상황은 안 나와요.
그런 상황. 아시겠습니까? 주도주, 그리고 대형 우량주 위주로 욕심을 자제하면서 지지와 저항의 입각에서 매매하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의야. 바빠 죽겠는데 뭐 자꾸 누르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쌍방향 해야 재밌죠. 혼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시장이 그만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0.7%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야, 이것도 멘붕 온 사람들 많거든. 어저께 저녁에 미국 빠진다고, 그죠? 미국 빠진다고, 그건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만, 하방 배팅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는 400계약 선물 매도했거든요. 그죠? 풋옵션 신나게 사놨을 겁니다. 그죠? 어라? 0.7 올라가네. 항상 오늘 막 정신없는 겁니다. 그래 되면 완전 불규칙하고도 변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양봉 시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여기 여기에 요 음봉에 절반 이상 말아 올려야 돼요. 절반 이상.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왔네요. 여기 다 말아 올린다. 베리 굿. 그죠? 그리고 할 거 없으니까 장중에 강의하네. 여기를 강하게 말아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 튕겨 내려오는데 푹 빠지면 안 돼. 어저께 푹 빠졌잖아. 그죠? 이렇게 말고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적당하니, 그리고 반등 강하게, 이렇게 대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외국인 600억 들어오니까 시장 강하게 가죠. 자, 기관이 지금 300억 매도인데 혹시나 빵이나 나중에 아 기관도 우리도 좀 사 들어가자 하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다면 강하게 반등할 겁니다. 강하게. 털려나갈 사람들 제법 많이 털려나갔어요. 그죠? 오늘 왜 파는데 개인? 올라오는데. 완전 거꾸로 하잖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사 들어가야지. 살라면 차라리. 우와, 뭐 2%씩 올라가는데? 뭐 3%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올라갈 폭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 못 샀다면 사 들어갈 수 있어요.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사. 여기서 팔아. 몇 프로 먹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 들어가면 베스트인 상황입니다. 그죠? 자,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료 채팅방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안내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카페로 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닥터케이 개인 카톡 링크 있으니까 눌러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어요.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중 내내 9시부터 3시 반까지 풀타임으로 여러분들 채팅으로 여러분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케어하고 있어요. 검증해보시고 같이 하시면 좋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 그래도 어저께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미국이 이렇게 반등하니까 좀 황당해요. 참, 좋기는 한데요. 참 황당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급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야, 오래간만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다. 오래간만에 시장을 산다 이 말이거든요. 시장을 산다 이 말입니다. 외국계가 삼성전자 사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을 산다는 말이거든요. 일단 양호. 셀트리온 제약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가지고 있는 거다 들어옵니다, 현재. 자, KMW는 조금 안 들어오고 있네. 그죠? KH바텍. 빵상빵상. LG화학. 야, 주도주가, 여기 봐봐요. 여기가 강세라니까. 그죠? LG화학, 삼성, SDI 이런 거 사놓아야 돼요. 삼성전기 이런 거. SK하이닉스 이런 거. 잘 가잖아. 잘 갑니다. 딴거 밑에 박박 기고 있는 거 사봐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꼭다리에서 사라는 게 아니라 지지권에서 사면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훨씬 잘 갑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 기다리고. 딱 기다렸다가 사! 딱 이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자,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이쪽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알테오젠, 셀리버리. 알테오젠 좀 부담스럽고, 셀리버리는 추가 상승 지금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3% 넘게 올랐습니다. 밑에 있는 거 볼래요? 밑에 있는 거못 가. 왜못 가? 왜못 갑니까? 우상향 아니거든. 강하게 올랐는데 그대로 다 꼬꾸라졌거든. 그죠? 헬릭 스미스 올라와 봤자 여긴 거부터 하지 마라 했는데 올라도 못합니다. 신라젠 그냥 팍팍 겨요. 여기 이게 푹푹 뜨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가 자기 누워 있는데 입 안으로 떨어지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오면 시원찮아요. 그죠? 여기 위에 상단에 관심 가지를 했습니다.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진짜 강해. 자, 5G 휴대폰 부품. 여기 오늘 전반적으로 섹터가 다 강세죠. 야, NC소프트 4% 올라가는 거 봐. 전고점 인근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추세를 한번 보자면, 물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하고는 또좀 다르거든요. 미국은 저 위에 올라가가 푹 빠진 거고, 우리는 별로 올라간 거 없어요. 언제 한번 돌아서 볼까 하다가 푹 빠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가치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그죠? 그 밸류를 봤을 때, 2000 인근 정도는 그래도 조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제법 강하게 들어와요. 제법 강하게 들어오는데 뭐 별로 좋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아주 많은 부분 들어왔을 거거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산수가 잘안 되니까 100만 주더 들어왔습니다. 100만 주고 5만 6천 원이니까 565이겠네. 그죠? 560억 들어오고 있어요. 716억 외국계 플러스 잡히고 있는데. 그죠? 뭐 SDI도 아이 하이닉스 들어왔을 거거든. 조금밖에 안 들어왔네. 그죠? SDI 어쨌든 그죠? 삼성전자 거의 다 들어온 겁니다. 삼성전자. 자,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야간 방송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틀 동안 아침에 방송을 올렸거든요. 그것이 나을 것인지,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밤에는 하면 좋은데, 그죠? 시장도 워낙 뭐 그죠? 안 좋은 상황밖에 없으니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만한 내용이 크게 없어요. 종목 상담도 뭐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괜찮으니까 들고 가라라는 이야기는 오겠습니까? 거의 추세 다 무너졌을 테고 그래서 최근에 야간 방송 좀안 하고 있는데 매매에 집중했습니다. 매매에 그죠? 직장인이라든지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야간 방송을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 더 치고 갑니다. 1% 이상 치고 갑니다. 예야! 가자. 경상도 말로 친구에 나오는 대사. 많이 빠졌다 아이가. 원래는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고마해라. 장동건이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래, 외국인 애들아, 공매도 차가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좀 올라가자. 아이고, 스펙이 안 나와요. 야, 참, 스펙타클합니다, 시장이. 그죠? 정신줄을 바로 못 잡아요, 정말. 바로 못 잡습니다. 이렇게 급변동하는데, 정신줄 바로 못 잡아요. 경험 많이 없는 분들. 그냥 멘붕입니다, 멘붕. 자, 프로그램 매수세 확대됩니다. 1000억, 400억, 코스피, 코스닥. 자, 프로그램 기계가 사주니까 좋죠? 어저께 삿포르, 보자. 삿포르님 맞네. 삿포르님이 프로그램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 좋은 겁니다. 자, 베이시스가 보합 인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베이시스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0에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야, 다행이야.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야, 오늘 한번더 빠졌으면 진짜 별로인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미국 선물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저께 0.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5% 올랐는데 3% 토해냈어. 60% 토해냈잖아요. 조금 별로인 상황이거든요. 오늘 최대한 강하게 끌어 당겨야 돼. 최대한 강하게 양봉으로. 그래야만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일단, 갑론 을박할 겁니다. 자, 0.5%포인트 내린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야,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단 말이냐? 라는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도 넣을 테고요. 시장이 내리니까
그렇다는, 그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냥 분석을 갖다 붙인 겁니다. 저는 금리 인하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시장 안정 찾을 가능성 더 높다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 안정 찾을 가능성 더 높다 생각한다고요. 한 방에 여기서 박박박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하락에 5% 반등한 것만 해도 진짜 잘한 거예요. 토해내서 그렇지.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추가로 저점 훼손만 안 한다면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추가로 저점 인근까지 가지 말고 위에서 자꾸 반등 시도 나오면서 추라이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확인이 된다면 우리도 같이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을 산다니까요, 남기님. 그죠? 다 연계 다 물려 있어요. 선물하고 다 물려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자, 잠깐 음악 한곡 들으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풋 옵션 이야기 하셨는데, 그죠? 풋 옵션이, 여기 지금, 거의 400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아, 500억, 600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죠? 앞전에 여기 700억 들어왔을 때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아, 너무 많이 지나갔네. 어디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앞부분에, 풋 옵션 700억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올렸거든요. 그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관도 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들어온 애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풋옵션 한번 볼까요? 박살이네. 10.3에서 3.3 됐네. 그죠? 10.3에서 70% 까졌어요. 어저께 올라간 폭 토해냈기 때문에 푹 빠져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못 갔어요. 그죠? 다시 밀립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예상대로 안 가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사실 어저께 우리 채팅방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네. 앞전 상황들도 다 그렇거든요. 제가 수년 동안 셀트리온을 지켜와 보고 있는데 이러한 구간들 시장이 막안 좋을 때잘 가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돌아서는데 빠졌거든요. 그거와 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장 안 좋은데 진짜 잘 버텼거든요. 진짜 잘 버텼어요. 어저께 시장 좋았을 때 추가로 좀더 가면 되는데 먼저 좀 비실비실하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단기성 차익 매물 이런 부분도 상당히 들어오고 공매도도 올라오니까 또 공매도가 다시 유입도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셀트리온은 전략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16만원 깨지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다. 더 좋기로는 16만 6천원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고 18만원과 18만 7천원 인근 여기가 일단 저항권인데 시장이 돌아선다면요 18만 5천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인다. 그럼 현재 그죠? 여기 인근에서 한7% 먹어내고 다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간 부분이니까 18만 2천원권입니다. 우리 단가는 적당히 올라탄다면 이번에도 뭐 크게 무리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외국계 일단 매수세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세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쪽이 나쁘지 않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들어옵니다. 바이오 쪽으로 자금도 조금 유입되는 게 느껴져요. 자, 저는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가지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알테오젠 나오고 셀리버리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만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알테오젠 많이 올랐어요. 셀리버리는 비교적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상승하네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한번 참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들고 가기엔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중장기로 들고 가기엔 무리 없어요. 지금 가격대 셀트리온 한번 들어올 겁니다. 한번 강력한 매수세 들어오면 18만 권 위로는 올라간다. 확률 70% 점치겠습니다. 80, 18만 원 위로 올라간다. 70% 점치겠습니다. 점친다니까 표현이 되게 이상하네. 그죠?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잘안 틀려요. 잘안 틀립니다. 잘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지나간 방송들 돌려보십시오. 자,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매수세 들어옵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길 기대해보고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 좀 있습니다. 많이 던졌거든요. 한달 동안에 4조 던졌습니다. 그죠? 한달 동안 4조 던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 좋아서 던졌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외국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한정없이 빠져나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뺐다가 넣었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상황이니까 자, 이 추세 한 며칠 연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와서 2100까지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650 라인까지 강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동그라미 치는 권역은 한 번에 못 뚫을 겁니다.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때 강하게 밀리지 않고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다시 자꾸 시도 넣다가 빵 뚫는 상황이 나와줘야 된다.
연말 목표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말 목표치는 예상할 수 없어요. 저는 예상 못합니다. 능력이. 18만 6천 원을 뚫으면 20만 원권 간다. 이 18만 6천 원을 3월 안에 도달하는지 여부부터 체크해 보시죠. 그 다음 상황 가야 됩니다. 길게 보는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못 맞춰요,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다만, 설명할 때 뉘앙스를 보시면 아시겠죠? 밑으로 푹푹 빠지기보다는 추세 전환에 시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게 본다. 중장기로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빠르게, 그죠?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재빠르게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도 여기 저점은 확실하게 지키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니까 양호, 그죠? 하이닉스도 강하게 반등합니다. 하이닉스 이런 데 올라올 때 5%씩만 올라오고 했거든요. 그죠? 5.92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틀 만에 8%씩 막 가는 거 많거든요. 다만 그때 돈이 있어야 되겠죠. 미리 사들어와 가지고 물려가 오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이겠죠. 남규님은 나중에 맨날 들어오시니까 방송 계속 업데이트 할 겁니다만, 6만 원 이상 가면 시원찮으면 조금씩 줄이십시오.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사들어가는 전략, 6만 3천원권 인근 가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한5%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밀려주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지금 거의 한달 정도는 들었죠, 방송. 대략 어떻게 사고 파는지 대략은 이제 조금 감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면요.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2차전지 섹터 2% 이상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에서 2% 넘어가는 섹터 잘 보이지 않습니다. 큰 우량주 말하는 겁니다. 게임주가 강세 보입니다. 게임주. 엔시소프트, 넷마블, 네오위즈. 네오위즈도 한 번씩 언급 많이 드렸죠. 5% 이상씩 막 날라댕겨요. 집 밖을 안 나가니까 뭐 하겠냐 이겁니다. 그죠? 게임주가 요새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면세점, 화장품 계통도 강하게 반등하는 걸 봐서는 일단 시장 상황이 최악의 길로 가기보다는 최악이라면 저쪽이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그죠? 직격탄 맞는 섹터니까 중국 소비, 화장품 계통, 여기가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남북 경협, 이야기가 스물스물 뭐가 나오고 있는데, 그죠? 일단 반등세 나옵니다만 별로 관심 없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강하게 반등. 자, 5G가, 플러스권은 유지합니다만 비교적 뭐 크게 강세 보인다 볼수 없고, 휴대폰 부품도 KH바텍 3%로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비교적 강세입니다. 비교적. 그 정도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58,000원에서 왜 낯던져요? 58,000원에서 왜 낯던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시간 조금 걸릴지 몰라도 본인 손실보다 수익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 가능하다면 몰라도, 단기 매매 가능하면 하다면 몰라도 시장 두 번, 세 번 반등하면 제법 많이 반등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전략은 세울 수 있습니다. 시장 반등할 때 58,000원권까지 오면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0%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 조금 줄이고, 다 던지지 마십시오. 줄이고, 쳐졌을 때 다시 사놔도 되고, 다른 거 주도주 쳐졌을 때 좋아 보이는 거사 들어간 거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무리 없다. 그죠? 미래의 팀원이다 생각하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 오시면 할수 없고. 그러한 하나의 그죠? 코칭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다 던져버리면 더 올라가면 손실 아닙니까? 그죠? 손실 구간인데 다 던질 필요는 없다. 너무 똑같아. 뭐가 똑같다? 여기 음봉 하나 떨어지죠, 지금. 여기 음봉 하나 떨어지거든요. 야, 0.63. 되게 많이 지금 미국 선물 오르고 있습니다. 음봉 하나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같이 음봉 떨어지네. 이게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그죠? 그럼 선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그죠? 미국 선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야, 미국 선물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면 뭐 굳이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커플링 되는 정도라든지, 예를 들면 미국이 세게 빠지는데 우리나라 안 빠지고 있다든지, 미국이 별로 안 빠지는데 더 많이 빠진다든지, 그 강도를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양산에 조금 사람이 그래도 조금 며칠 전보다는 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양산에 추가 확진자가 지금 더 이상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민감한 현장에 있습니다. 닥터K가 차 50대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두 가지 사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 자, 9시 반 현재 외국계 순매수 순위 챙겨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사들어옵니다. NC소프트 사들어와요. LG화학 사들어옵니다. 하이닉스 사들어와요. 네이버 사들어옵니다. 셀트리온도 사들어오네. 나머진 별로 관심 없어요. 삼성전기 현대차 팔고 있습니다. SDI 팔고 있어요. 삼바 팔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자, 포스코 케미칼도 팔고 있습니다.
셀틱은 헬스케어 사드로입니다. 코스닥. 슈프리마, 이거는 좀 관심 있어요. 자, 네오 위즈도 들어옵니다. 셀틱은 제약도 들어와요. 셀틱은 삼행제 외국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 HAB 매도 나오거든. MCNEX 이렇게 매도 나옵니다. KMW, 야, KMW가 조금 시원찮아. 지금 현재. 반등은 좀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덕산 네오룩스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좀 차익실현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일 미국 시장이 3% 가까이 하락한 폭에 비해 선물이 다시 반등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 강하게 개바닥 출발했던 것 끌어당기면서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외국 쌍끌이고요. 선물도 외국인 1200개 정도 매수해주면서 시장 상승 견인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시장 매수세 유입되는지 여부 챙겨보시고요. 10시 반에 중국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더 강하게 갈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장중에 미국 선물 상승세 무너뜨리는지 안 떨어지는지 잘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반드시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십시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 방송 도움 많이 된다 생각하시면요. 시청료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도 해보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